다음은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관계자들이 성남시와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폭 연루설에 휩싸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부정채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어제는 언론을 통해 캠프 핵심 참모들의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의혹은 부풀려졌고 의심은 확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말해온 은수미 시장이기에 시민들의 충격과 실망이 작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이전에 은수미 시장이 직접 부정 채용 여부 등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